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오늘 안 보시던 분들이 많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저번 주에 부활 주일이었죠? 우겸이는 어디 있어요? 아, 저기구나. 어른이 앉아있네. 내가 안 보였어요. 저번 주에 부활 주일이었죠? 부활 주일이고 이번 주는 이번 주도 무슨 주일인가요? 모르겠어요. 절기를 안 따지다 보니까 절기를 세지 말라고 한 거에 너무 충실히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번 주였나? 이번 주 한 집사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 원래 그 매일매일 예배를 남편하고 이렇게 드리고 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런 뭐 기도라든지 이런 간략한 신학적인 행동들을 말씀도 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 만나서 말씀도 안 보고 큐티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안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좋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뭐 얘기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회사도 그만둬야 되고 거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번에도 얘기 나누다가 이렇게 양말을 신으면서 울었대요. 회사 출근하려고 양말 신을 힘이 없어서 그러면서 울고 그랬더니 옆에 또 동조하는 한 자매 하나가 저는요 머리 감으면서 이 머리 한번 감을 때 힘을 다 쓰시면서 맨날 울었어요. 머리 감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가 여기 앉아 계십니다. 둘이 그렇게 막 인간상연을 겪은 사람들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 그 정도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두 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사회생활이 될 수 없고 그 남편도 너무 어이가 없고 이렇게 된 아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뭐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 그렇게 상태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놔두는 상황에서 과거에 영성을 하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영성 훈련도 받았고 예배나 뭐 이런 것들 열심히 하는 것들 큐티 이런 것들 다 훈련을 받았던 터라 이런 걸 경험했던 터라 거기서 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들이 있어서 깨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런 신앙적인 영성하는 교회는 가지 않겠다 라고 두 부부가 결심을 하고 살고 있던 차였는데 그렇게 힘들어진 아내한테 아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만나러 가겠다니까 남편은 안 내키죠. 안 내키지만 그래도 원하니까 이렇게 다 죽어가게 된 아내가 원하니까 그냥 냅둔 거예요. 냅두고 그렇게 그분이 첫 발을 디뎠고 기도를 받고 신앙적인 그런 힘들을 다 놓게 했죠. 신앙이 가벼워야 생활이 가볍다.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난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하던 것들을 다 놓는 이게 어렵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이런 취지에서 더 뭔가를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처음에는 되게 당황해 했겠지만 기도 한번 받고 그 한 주를 기도받은 힘으로 살았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대. 그래서 한 주 한 주 오게 되다 보니까 믿고 싶어졌대.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말씀 보지 말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다 그럼 그렇게 안 하고도 괜찮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정제감을 갖지 말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지금 이 신앙들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제 몇 년 됐죠? 몇 년 된 상황에 우리 며느리가 살아나고 내 아내가 살아나고 하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다녀갔어요. 다녀갔는데 다녀갔지만 그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러실 수도 있고 또 그 가족 중에 그 가족 중에는 목사님도 계세요. 총신대 나온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복음을 따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고 왜냐면 이런 원리원칙들을 따져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 며느리가 살아났고 내 아내가 살아났으니까 되게 좋아들 하시죠. 환영하고 그러면서 경계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죠.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부부가 하나라 했으니까 이 복음이 맞으면 적어도 남편까지는 남편 집사님까지는 같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너무 자유합니다라고 뭐 말씀 안 보고 하는 거 너무 자유합니다 이렇게 하길래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얘기들 속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자유해졌으면 이제 말씀 보게 되실 거라고 했죠. 여기 있는 분들 말씀 보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말씀 보게 되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막 미친 듯이 보게 될 건데 이제 관점이 달라져서 봐요. 누가 해준 말로 보는 게 아니고 저한테 들은 말로 보는 게 아니고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편하고 기쁜 자녀된 관점에서 내 부모가 내 새끼한테 뭔가를 뭘 주려고 하셨던 건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나 해야 될까? 이 자녀된 관점에서 모든 구약과 신약을 다시 막 미친 듯이 보는 그 상황들이 오는데 그런 다음에 그 본 거를 다시 또 버려요. 막 그 탐닉하고 그거를 버려요. 버리고 그 느낌이 뭔지를 이제 잡아가게 되는 거죠. 좀 장황하게 서두를 펼쳤는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입니다. 예레미야 배우세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구약이랑 하도 안 찾던 구약을 들어가서 잘 못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30절에서 34절까지 그렇게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하고는 좀처럼 안 읽어본 성경 구절들을 보고 있는 걸 텐데 원래는 이 구절들을 읽는다 하면 한 31절? 대부분 한 31절부터 읽을 건데 이게 문득 보니까 30절에 30절을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30절에 보시면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주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갑자기 군졸들이 융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입을 적셔주는 장면이에요. 그게 구약에 나와있다.
그 내용이 왜 그 행위를 했는지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신 포도주를 마신 자가 그 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시고 포도주를 먹은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죠. 다 이뤘다. 그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내용에 잡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이 밑에 31절부터 들어가는 내용은 그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나눠놓기를 새 언약, 이렇게 새 언약이라고 나눠놓죠.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하면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을 얘기한다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구약 선상에서 새 언약이 어떻게 올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나눈 거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한테 받은 내용대로 그날이 오면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당신의 그 법을 지금 구약의 상태 같이 십계명에 주지 않고 마음에 준다고. 이 마음에 중심에 여기에 중심에 준다는 거예요. 중심에 이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이 그 법을 그들 안에 두고를 그걸 중심에 두고 또 마음에 레부 하레부 두 개가 비슷한다는데 이 마음의 새기명 요번에는 구약의 그 십계명판을 새기지 않고 니네 마음에 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건 어제 저희 장모님이 기도 받으셨는데 기도 받고 나서의 그 느낌은 뭔가 어질어질하고 뭔가 이렇게 울렁울렁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둔다는 건 하나님이 안에 계실 때 그 오는 그 마음들은 뭔가 정말 계신 것 같고 뜨뜻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설레이고 하는 이 형용사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정말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계시지 하면서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더 얘기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이 안에 지금 얘기하는 그 중심에 두고 그 안에 두고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그 법을 이 마음에 새겨 이 마음판에 이번에는 새겨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감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막 이렇게 한 것만 아니고 마음이 가득해진 상태에 플러스 뭔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어쩔 때는 해라 말아 들릴 수도 있고 그 마음판 안에서 이렇게 마음판 안에서 새긴다고 했죠. 아까 그렇기 상태에 들어갔다는 그 집사님이 바로 위생장갑의 주인공이시죠. 그 마음의 새겨를 하나님이 안에 계신 건 알겠는데 마음에 어떻게 새겼냐면 이번에는 위생장갑 이렇게 얘기하실 때 생뚱맞게 자기한테 위생장갑이 생겼다고 간증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위생장갑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이거잖아요. 그 성경을 다시 막 미친 듯이 보게 되고 좋아서 봤는데 그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게 그날에는 그 성경 안에 우리한테 줬던 내용이 하나님을 만나는 틀이 됐지만 그건 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나한테 이번엔 어떻게 주시냐면 그거를 제껴두고 그 성경에 대한 거는 차순이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건 차순이고 이제 우선순위는 내가 너희 안에 직접 들어가고 그 마음판 안에 위생장갑이라고 새겨서 너한테 위생장갑이 생기고 생활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생활함을 보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절 안에서 또 보면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라. 이제 이날이 와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야 너 좀 하나님 좀 너 이렇게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해. 하나님 너 이거 하지 말래잖아.
좀 이런 거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너한테 알려주면서 야 하나님 좀 똑바로 알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죠. 지금 이 상태.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알게 한다고 이 마음이 뜨뜻하잖아. 이 마음이 하나님이 뭉클하고 좋잖아. 그래서 계속 주절주절 뭔가 하나님한테 얘기하게 되잖아. 남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할까봐 혼자서 하잖아. 그 정도 되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잘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다가 어떤 영역들이 풀어질 때 그 사모함 때문에 다시 나 그 말씀 전체도 다시 그 각도에서 다시 보게 되지만 그 말씀을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성경책 자체도 다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묶이지 않죠. 거기 그 성경에 묶이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마음 안에서 내 생활에 관여하고 내 생활을 나라는 캐릭터로 살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이 개념을 놔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 우리 목사님은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 보지 말라고 한 그 내용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지 언제 성경을 그러면 봐야 되는지 원래 성경 공부를 좀 했고 열심히 했고 이런저런 성경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오래 걸려요.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다시 보고 싶다 막 이런 거는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여기 이장로님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성경 보셔도 되죠. 왜냐면 배울 게 별로 없거든. 아는 게 없어. 그런 분들은 하실 수가 있다고. 맞죠? 왜냐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 띡 받았는데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장로 받아라. 그래서 장로 받으신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 틀들이 있지 않잖아.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았고 성령만 장착해줬죠. 저 만났을 때 하나님. 그래서 이 장착된 성령을 받고 그 하나님이 이 마음을 뭉클하게 하셔야 되고 뭐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 각도에서는 웬만큼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보단 더 뻔뻔하고 더 자유롭다는 뜻이죠. 뭘 잘못해도 아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술도 마시고 뭐 여러 행각들이 저한테 들려오지만 그거에서 근데 정죄감을 받지 않고 그거에서 그거 자체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렇지만 내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뻔뻔함이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적들이 나를 사로잡는 방법은 그 뻔뻔함이 없고 죄의식을 갖거나 정죄감을 가질 때 그 정죄감에 의해서 걱정하게 되니까 우려하게 되니까 그 문들이 열리고 적들이 그 열어진 문으로 그 우려하는 정죄하는 마음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다고. 그래서 그 내용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번 주에도 제가 누구한테 잠깐 설명했는데 만약에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등 앞에 이렇게 만났어요. 신호등 앞에 만났고 신호등이 빨간 불이 들어와 있죠.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데야. 그리고 길도 짧아. 그리고 차도 안 다녀. 근데 신호등이 빨간 불이야. 빨간 불인데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뭔가 그 감동 감화를 원래 받는 사람들도 뭐 여기저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건너라 그러셨어요. 그랬다면 건널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건너라 하시면 건널 사람. 저도 건너요. 저도 건너요. 그 눈치 볼 거 없으면 건너요. 자 다음에 다시 옆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사람들도 있었고 했는데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건너라 그러세요. 그럴 때 그랬다 하면 건너서 꽤 되네요. 저는 안 건너요.
저는 안 걷는. 왜냐하면 이게 종교로 가는 사람들 중에 영성 들어간 사람이 두 번째 케이스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영성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나 감동 감화를 받는 자들도 혹 있겠죠. 그 사람들 중에 종교성을 다분히 갖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 아니야? 뭔가 사연이 있겠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나 혼자 건넜더니 나는 건넜는데 어떤 술 취한 미치광이 트럭이 그 횡단보도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을 다 치고 나만 살았잖아. 그럴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건너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그런 사건이 나면 할렐루야 그러고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은 되게 많은 거죠. 여기에 비유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봅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빨간불이 들어왔고 옆에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건너라 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건너라 할 때 이성을 끌어당기세요. 이성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난 못해요. 하고 버틴겨 보세요. 버틴겨 보라고. 순종하지 말고. 버틴겼는데 순종하지 말고 버틴겼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곧 미치광이 덤프트럭이 올 거니까 날 살려야 되실 것 같아? 꼭 난 살리셔야겠어? 그러면 나는 이성으로 버텨도 다리가 가요. 다리가 가요. 미쳤나 봐.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미친 거 아니야? 말 똑바로 하지. 리가라 혼샷마라 봐.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언을 하고 있고 못 믿겠어요? 집회 중에 방언 터진 사람 말하지 말라도 터지잖아. 그 정도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강권하게 잡으셔서 아니면 이 마음과 이성으로 막 그렇게 아무리 안 돼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도 가져요. 근데 대부분 종교성을 가졌는데 거기다 영적인 것도 장착된 사람들이 하는 짓은 뭘 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이 라인에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계속 받아왔는데 순종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순종해야지 뭐라고? 내가 천만 원을 갖다 내려면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라도 천만 원을 갖다 내야지. 이게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교회에 돈 지팔고 뭐 팔고 갖다 놓으신 분 많이 봤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바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내 가족들도 맞다 그래. 대출이라도 받아서 그래. 천만 원 그거 헌금해라. 이렇게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같이 호응해 주겠죠.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못 훔쳐? 네? 나만의 문제야? 이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성을 알았다고 해서 낭패를 보고 그렇게 이제 영성 다 버리고 혼자 어디 일반인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처럼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생활도 다운되고 그렇게 상태에 이른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냥 풀어놔 줄 수 있으면 저번 주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뭐 성경적인 뭐 절기 얘기들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무슨 칠칠절 얘기 좀 했었긴 했던 것 같은데 방화동에서 지금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시내산에 도달을 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도달을 했을 때가 한 세 달쯤 됐다라고 성경에 표기되어 있고 거기에서 다시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과의 두 번의 접촉과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번에는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그 써오는 그 계명, 그 돌판에 써준 계명이 50일째예요. 그래서 한 순을 10일로 계산하는 건데 한 순하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 하면 40일인 거고 저번 주 부활하기 전까지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사순절 동안 또 뭐 40일 기도 뭐 하고 뭐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그거는 전혀 그 고난을 받은 거는 원래는 여기서 이 내용하고 거기 갖다 붙이기에는 좀 안 맞아요. 시간이 어쨌거나 40일에 대한 개념들이 성경에 한 세 번 나와요. 뭐로 나오냐면 출애굽에서 40년, 출애굽 40년,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에서 40일 주야를 내리는 그 40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그 금식하면서 고난 받으셨던 40일 이렇게 세 개를 개화하시면 다른 그 웬만한 교회 사람들보다 많이 정리되시는 거예요. 알 그 핵심 포인트만 아시면 되죠. 자, 그랬는데 그렇게 시내산에 40일 만에 돌아와서 그 십계명을 받는 데까지를 히브리서에 준해서 보면 뭔가 어떤 식이 되냐면 그게 10일 만에 다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순절이 되어 오순절 기간이 되어 성령이 강림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한테 성령이 강림했잖아. 지금 여기 방언 못 하시는 분 없잖아. 성령이 강림했다는 건 이제 이 마음판에 십계명을 써준 구약의 그거 같이 이제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 안에 마음에 새겨 라고 하는 이 마음판에 새기시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이 마음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새기는 상태, 그게 지금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이 신약에 우리가 지금 이 성령 받은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 기간이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다 모여 있는데 뭐 성령이 강림했고 막 이게 그 오순절이 출애굽해서 오순절 만에 십계명을 받는 내용하고 똑같아서 예레미야가 이제 내가 그 돌판에 새긴 것 같이 하지 않고 그 마음판 안에 하나님이 새긴다라는 거를 구약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를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구약은 구약대로 따르려는 행위는 이렇게 받았으면 자녀된 입장에서 이제 계속 고하고 뭐하고 이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는 이 따뜻함이 제일 먼저고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셔 이 느낌이 가장 중요한 거고 성경 받았으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방언을 더 많이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뭔가가 이 마음에 그 어떤 영역들이 가득해져서 재정이면 재정 아니면 뭐 관계면 관계 이런 것들이 누구 만나는 게 편해지고 뭐가 편해지고 뭐 시간적으로도 뭐 이렇게 하나님 더 알고 싶어야 하는 성경 읽는 시간이 내가 기뻐지고 좋고 내가 좋아서 막 보게 되고 기도도 그렇고 뭐 헌금도 내가 좋아서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 안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그 영역들은 시간대로 밖에서 생활도 시간이 좋은 시간으로 풀릴 거고 어떤 집사님이 목요일날인가 오셔서 자기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매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다려줬어요. 너무 생각하니까 자기가 여기에 온 지가 한 10여 년 됐지만 너무 자기는 해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올 때마다 이렇게 해주는지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너무 이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리고 그 이유를 꼭 물어보고 싶었대.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기 앉아있는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게 정답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가 풀리는 느낌 있잖아. 막 기도 더 하고 싶고 가서 하고 싶고 이 느낌으로 뭔가가 자의적으로 뭘 해내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 거를 뭐 더 빼뜨려 먹으려는 그 내용들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서 막 내가 기뻐서 막 하고 있는 영역이 되면 그거 풀려요.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나고 싶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서 하고 하면 자꾸 풀리죠. 풀리죠. 시간도 그런 신앙적인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안 아깝고 더 기쁘고 하면 다른 시간들도 풀리죠. 재정도 뭐 재는 게 아니고 헌금하는 게 하나도 안 아깝고 뭐 이게 더 있으면 더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재고 자시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하면 그때 그 사람 그 밖에 세상적으로도 재정 풀리죠.
이 내용이 직접적인 연관으로 시간과 어떠한 만남 그리고 이런 재정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는 언제 풀려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기 곤란한데 한꺼번에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 들어간 사람들 풀려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때그때 그 기름부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날이 되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이런 얘기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왜 이거 얘기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막 탐닉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만나서 아 내가 자녀구나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말씀이 다 폐해졌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죄상을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뭔가 다 하는구나 이거 알 때까지 성경 보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럼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주고 대부분은 앞에 거를 또 끌어다가 야 그래도 할도린 해야지 하나님한테 임마 그러면서 뻥뻥 차면서 여기 봉사도 하고 매주 잘 나오고 뭐 하고 이거 이런 거 너 할 건 할도리를 다 하면서 사람이 할도리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진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 건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그 문으로 그 천국 문 안에 이미 하나님 와 계신데 지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도 천국은 내 안에 들어왔지만 문 앞에 서서 계속 맨날 얘기하는 얘기죠. 줄을 서시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 뭐 하고 있냐면 한 두 발 들어가서 야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 들어와. 요 한 두 발자국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자 쪽 있으면 천국 문 열니까 다 줄 서 이렇게는 안 하려고. 이거 전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말로 뭐를 하는 그 내용들은 이 깨우침을 받은 그 성경 말씀 그리고 내가 지금 해준 말로 깨우침 받은 걔 있잖아요. 걔는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라고. 그 기억으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걔를 부인해야 돼요. 아, 이 생각은 그냥 하나의 기관이구나. 이 마음은 기관인데 왜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했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틀을 이걸 나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저런 얘기가 들어오면 내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이런 감정이 들잖아. 그래서 그 감정에 집을 짓고 과거를 기억해내서 미래를 막 설계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랬었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하지 않은 이런 피곤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 이게 내가 아니야라고 버리면 이 안에 그 지금 방언하고 있는 내 영이 주체가 돼서 그 마음판 안에서 성부 성자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성부 성자 성령 내 영이 하나로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아까 마음에 준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판 안에 뿌려요. 어떻게 하고 싶은 그 내용을. 아 우리 장모님 한 번 더 안아주고 싶다. 그러면 안아주는 거죠. 그 마음을 뿌려요. 뿌리면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이런 마음이 가득해서 안아주는 거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부터 풀어주고 싶은 내용으로 전달되고 싶은 내용까지 온전히 전달이 될 수 있죠. 기도라는 게 그런 거고 그렇게 가야 올바른 거고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상황으로 그럼 어쩔 때 그렇게 하면 매 순간 이 현재만 그런 거예요. 이 현재의 마음 기쁜 거 당장 나갈 때 세상적인 것도 생각나서 아, 그 일 안 해두고 왔는데 또 이런 게 뭐가 날라올 거고 뭐가 힘들 거고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있더라도 그 매 순간순간만 지금 당장 닥친 거 아니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가볍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시험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겠죠. 근데 그 감을 못 잡아. 못 잡으면 이성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하겠죠. 근데 그 감을 잡아가기 시작하면 뭐 되게 효과적이에요. 한번 봤는데 생각날 수도 있고 안 봤는데도 생각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뭐 그건 체험해본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감히 그렇게 얘기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냥 질서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 이 시공간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걸 살고 있는 건 우리죠.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을 만드신 분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역, 마음과 생각의 영역 밖에도 계신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다. 오늘 그 나눈 얘기들 같이 마음,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원래 살고 있던 나라는 캐릭터의 그 스펙 안에서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아 이거 나 아닙니다. 이거 나 안 할래요. 나 아닙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쓴다고. 그래서 다시 쓰는데 이거 나 아닙니다. 이 내 스펙도 나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영이 커져서 지금 이병주 장로가 나온 학교가 본인이 나온 전공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 스펙 안에서 그거는 활용하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미술 아니고 이제 뭐 미술 쪽 계통 아니고 전혀 엉뚱한 계통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미대를 나온 전공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걸 써줄지 안 써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내용 안에서 너라는 캐릭터를 장로님의 그 캐릭터를 다 감안해서 그리고 내 와이프가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이 와이프랑 사는 이병주를 감안해서 와이프한테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 풀었으면 좋겠고 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으로 가시겠지.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부부 사이에 별로 안 좋고 하는 그 내용들도 이거 나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거를 지금 현재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고 오늘 그 예레미야의 얘기처럼 그 성령이 오셨을 때 내 영이 성령 안에서 깨어난 개념이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밖에도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 밖으로 현현되는 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기도만 하면 나 안 쓰고 뭐 알아서 이렇게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나를 쓰셔서 주변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